제 민간인 4개월 차 이찬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. 해병대 노래를 거기서 만들었어요? 네, 만들었었어요. 그럼 지금 살짝 좀 어떻게 뭐. 안 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임전무태의 기상으로 붉은 피와 빨간 명찰 최강 해병대 빠바바밤. 오, 좋다. 수현 씨도 이 노래를 직접 다 하시네? 아, 당연하죠. 저의 오랜 알람송이었기 때문에.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. 네. 이 노래를 듣고. 암이 그냥 확 깨요. 와. 확 깨요. 면회 갔었을 텐데 네. 난리가 나지 않아요? 그 정도는 아니고. 아, 근데 솔직히 네. 안 났어요, 진짜. 우후 막 이건 없더라고요. 아,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현이 팬이 많았어요. 전역 네. 4개월 만에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. 근데 막상 수현이가 딱 왔다. 그러면 다들 이제 갑자기 이제 숙소 모드로 다 돌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울어서 굳은 거네. 울컥했겠다 오빠가 군대 생활하면서. 울컥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 울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감동은 조금. 감동까지도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슬픈 정도. 슬픈 정도. 네. 내 훈전이면 52신 저희 할아버지가 찬혁 씨 해병대 후배라고 너무 좋았어. 와. 찬혁 씨는 몇 기신가요? 저희 할아버지는 2기신가? 와. 4기신데 몇 기시라 그랬죠 아까? 1226기입니다. 필승. 에러 에러 에러.